안녕하세요. 삼아. 저걸 하라고?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요. 저 안 할래요. 제가 지금 코치님께 부탁드려야 되는 레슨이 제가 백핸드 리턴. 제가 듀스코트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백핸드 리턴이 굉장히 약하고. 오늘 코치님이 하시는 거를 좀 많이 보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대각선을 보고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대각선 보고 있는데 상대방이 서브 맞는 순간에 네. 당연히 헤드 봐야 돼. 헤드를 왜 얘가 이렇게 맞출 건지 저기서 헤드 이렇게 돌려 맞출 건지 이렇게 맞출 건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지 약간의 예측이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보고 있다가 한 발짝 왼발이 들어오든지 오른발이 들어오든지 한 발짝 왼발이 들어오든지 오른발이 들어오든지 한 발짝 그렇죠. 왼발이 들어오든 왼발이 들어오든 그건 자기 뉴턴이니까 네. 왼발이 들어와서 스프링 스텝을 잡고 사이클 테이크백에서 오른발이 나가면서 탁 오른발이 나가면서 탁 오른발이 나가면서 탁 건드려주는 게 간결하게 치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들어가면 팔로만 까딱거리니까. 코치님 그립이요. 네. 그립을 백핸드 그립을 돌려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슬라이스 그립 잡고 있어요. 슬라이스 그립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잡고 있는 거는 슬라이스. 제가 포핸드를 아무리 준다 해도 슬라이스 그립 잡고 있다가 왼손으로 이걸 순간순간 빠이빠이 조절하는 거예요. 상대방 치는 거를 보면서 왼발 들어갔다가 스플릿. 그렇죠. 그 다음 동작이 턴인가? 턴이죠. 턴인데 왼발이 움직일 거야 안 움직일 거야 또? 왼발. 내가 백핸드 칠 거잖아. 자, 들어와서 쳤어. 근데 공이 갖다 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로 가든지 대각선으로 안으로 오면 빠져서 가든지 그거는 이제 정해야지. 옆으로? 그렇죠. 이렇게 빠져요. 자, 뒤에서는 보면 했어. 붙었어. 빵. 내가 빠지면서 이렇게 돼야지 내 스윙이라는 걸 짧게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빠지면? 그렇죠. 근데 그럼 높은 볼 오면 완 받치고 다리만 벗어 스윙을 탕 그 자리에서 완 받치고 다리만 벗어 스윙을 탕 그 자리에서 받치고 다리만 벗어 스윙을 탕 그 자리에서 살짝 들고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반발력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리. 아! 다리. 그래야지 뭐가 올라가요? 스윙이. 그럼 그 다음에 나간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살짝 죽이는 느낌.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얘만 다리 왼발. 어? 그렇지 왼발. 좋아. 왼발. 다리 왼발. 어? 투, 땅. 스윙이 큰 거 같아, 짧은 거 같아. 짧아요. 여기라면 세잖아. 언제 크게 빼면 내가 드라이브로 확 걸어서 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아닌 이상은 약간 간결하게 터치감하고 치는 거. 그 다음에 임팩트에서 내가 헤드 끝을 탁 준 거 칠 거냐 아니면 임팩트 때 탁 비빈 다음에 약간 끌고 들어갈 거냐. 근데 이게 서브가 칠 때나 낮을 때가 또 달라요. 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려서 옆으로 눌러줘야 돼.
그러니까 나 어디 나와? 손잡이가. 오야. 자, 이거는 약간 삐껴쳤어요. 자, 어떤 느낌이 들어가요? 약간 마지막에 들어와서 스피스틱 잡고 왼발 오른발 돌아서 약간 삐껴 들어가는 거죠. 서브가 순간 내 몸쪽에 들어왔을 때.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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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친 거. 간결하게 치지. 자, 서비스가 좋은데 어떻게 드라이브로 맨날 칩니까? 오케이. 투. 괜찮아. 투. 그렇지. 그렇지. 그게 반만, 반만.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안쪽으로. 오케이. 잘 돌아갔네. 저 센 볼로 백핸드 리트 한번 다시 해보면. 어, 네.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얘가 튕겨줘야지. 왜 얘네만 하려고 해. 얘가 얼마큼 리듬을 맞춰주나 해서 스윙이 부드럽게 해주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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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 발가락. 그렇지, 괜찮아, 잘했어. 발가락. 그렇지, 굿. 그렇지, 굿. 오케이. 굿. 쓱. 치고 땅 받치고 땅. 뒤로 도망가면 어떻게 해? 쓸데없이 도망가더라도 받치고 다시 오게 하면 아니면 받치고 스윙만 치고 엉덩이 빠지 말고 치고. 오케이. 위로 밀지 마. 옆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바깥쪽 보고 옆으로. 그렇지. 그래야지 여기가 나오지.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타이밍이야. 자, 하나의 또 꿀팁. 우리가 서브가 정말 좋은 사람 또 만나면 전이한테 몸보고 때립니다. 몸으로 때린다. 왜? 역크루스 두스코트에서 역크루스 치기가 힘들잖아요. 포핸드 몰라도 백핸드가. 왜 그러냐면 약간 삐껴 맞으면 흘러나갈 거니까. 그러면 약간 땡겨치는 거야. 근데 내 파트너한테 얘기를 해요. 센터 좀 커버 좀 해주세요. 파워 있게 치면 이 사람도 이게 붕 날아다니지 않는 이상은 약간의 몸에다 치니까 터치 감각밖에 못하니까 잘 피해서 빵 때리면 모를까. 제가 영상 보면 애매해가지고 그냥 당해버렸어요.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아까보다 상체가 되게 힘이 빠졌다는 거. 그러면서 다리까지 같이 써주니까 박자가 튕기는 맛이 생기니까. 참 힘드네요, 이거는. 모든 테니스 중에서 제일 센 게 서브예요.
서브가 그만큼 세게 날아오는 것도 있지만 뭐 슬라이스 서브도 있고 스핀 서브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이 면을 잘 맞히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많이 연습을 할 수 있게 제가 오늘 이렇게 배웠으니까 열심히 연습해서 제가 실전에서 써먹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영상 잘 편집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